아, 누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요. 흙이 지금 이곳을 둠으로 해서 반상의 집이 77.5가 나는 것 같거든요. 백은 64, 66, 70. 아, 여기가 또 좀 애매하네요. 여기 어떻게 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교환을 해놓나요? 근데 그곳을 두면 백도 이제 꽉 공배를 채우면 네. 아닌가요? 공배를 채우면 다음에 여기가 아 그렇죠. 단수 치는 수단이 있거든요. 그럼 이동훈 선수는 여기를 하나를 더 두겠다는 뜻 같은데 여기 세 집자리가 있는데요. 이거 세 집자리 아닙니까? 제가 잘못 봤습니까? 아무리 봐도 세 집자리죠. 그 교환을 할 필요가 있었나요? 뭐 초읽기 몰리니까 한 건데 아 여기 그냥 세 집자리 뒀으면 느낌은 흙이 이긴 것 같았거든요. 제 느낌은 반집은 네. 흙이 이기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 교환이 어땠나 싶습니다. 지금 여기 세 집자리 이제 뺏기게 돼요. 여기를 두면 다음에 이곳을 단수 칠 때 이어도 이을 수가 있죠. 끊으면 먹여쳐서 다 죽기 때문에 네. 여기가 집이 안 나요. 마지막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자충이 여섯, 돼서 끝내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. 지금 이동훈 선수 이상해요. 지금 여기도 이런 교환이 불필요한 교환이고요. 나중에 한 집을 줄일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때릴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길 뒀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야 백은 여기 돌이 와서 이쪽을 여기 그냥 두는 거 여기가 선수가 아니거든요. 네. 큰 실수한 것 같은데요. 워낙 미세한 형세이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실수들이 모이면 큰 실수로 볼 수밖에 없죠.